예, 안녕하세요. EDMS 정지복 사원이라고 합니다. 금년 IoT 전시회에 저희가 가지고 나온 제품은 엠포스 시리즈라고 하는데, 예, 엠포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이제 컴퓨터랑 PC랑 이제 핸드폰 앱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고, 이제 메뉴 같은 경우에도 얼마든지 핸드폰으로 예, 수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인터넷 IoT 전시회다 보니까 그 연동성을 중요시해서 저희 매출 정보라든가 이제 시세금이나 이제 상품 관리 이런 지금 보시는 이제 화면에서 이거를 다 PC나 이제 앱에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엠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점장님께서 아니면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SMS 이제 그 문자 서비스라던가 이제 원격으로 이제 PC나 앱 핸드폰 앱으로 원격에서 이제 기계 상태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원격으로 봐드리기 때문에 화면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제 웬만한 조치는 다 해드릴 수 있고요. 기계적인 문제는 저희가 신속하게 AS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이제 카드 결제도 되고 현금 결제, 그리고 지금 RFI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얼마든지 NFC나 이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고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고객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주문을 해서 최대한 맞춰 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고 계신 장비가 저희 EDMS에서 제작한 엠포스 시리즈 중에 하나인 엠포스 201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UI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용자들이, 예,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하기 쉽게 이미지라던가 이제 이런 결제 버튼 뭐 이런 거를 전부 다 이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다 해드리고 있고요.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신용카드, 그리고 이제 RFID 뭐 여러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최대한 최적화해서 생산을 해드리고 있고요.